자, 오늘은 중식 조리 기능사 양장피 잡채하겠습니다. 자, 양장피는 양분피라고도 하는데 고구마 전분, 우리 당면과 같은 재료예요. 고구마 전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우리 월남쌈에 그 월남쌈 만드는 쌀피처럼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죽을 해서 얇게 펼쳐서 동결 건조시킨 게 양장피, 양분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장피도 삶아야 되고요. 겨자 발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오징어, 새우, 해삼도 데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추잡채 만들어주고 이제 요구사항 부분을 보면 이제 생으로 먹는 것과 익혀서 먹는 걸 구분해서 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거하고 이제 익혀서 놓는 거 이쪽에 구분해서 놓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양장피 놓고 그리고 부추잡채를 위에 올려서 겨자장을 곁들여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장피 삶은 물, 양장피 삶은 물은 한 컵 정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컵 정도 올려주시고요. 자, 오이는 소금에 비벼 씻으시고요. 양파, 당근, 그리고 부추, 목이, 버섯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분피는 양장피는 4cm 정도 되도록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양장피가 산산조각이 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좀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 위에서 물 이제 나중에 끓여줄 때 냄비 위에서 부셔가지고 넣어주셔도 되고요. 삶고 나서 찢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삶고 나서 찢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양장피 따로 분류해 놓으시고요. 완성 접시에 생으로 먹는 야채는 바로 잘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길이 5cm 그리고 돌려깎기 0.3. 자,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돌려서 엄지손이 먼저 나가시고요. 뒤에 칼이 따라와서 돌려 깎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속쪽도 한 번 더 돌려 깎아주세요. 자, 접시에 재료들이 뺑 둘러져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쪽도 한 번 더 돌려 깎으시고요. 너무 두꺼운 부분은 포를 살짝 떠주세요. 0.3cm 정도 요구사항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장 보기 좋은 바로 썰어서 재료 접시에 부채꼴로 펼쳐서 넣어서 담아주세요. 자, 가운데 양장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도록 담아주세요. 그러면 겨자부터 개어줍니다. 자, 끓인 물 3분의 2큰술,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 소금도 끓여 주시고요. 그리고 겨자는 10g 정도, 한 큰술 정도 넣어서 개어줍니다. 너무 되면 덩어리지고 너무 묽으면 제대로 개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농도를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겨자는 40도씨 정도, 너무 뜨거운 물은 말고 약간 한김 식히셔서, 자, 미지근한 물에 개어서 발효를 시켜줘야지 매운맛이 납니다. 5분 정도. 그래서 양장피 삶는 시간에 맞춰서 겨자는 발효시켜 주시는데 이렇게 겨자장 한쪽에 붙이셔서 해주시고요. 양장피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부셔주세요. 4cm 정도 되도록. 삶아서 찢으셔도 되세요. 전체적으로 자, 삶으셔가지고 4cm 정도 되도록 찢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겨자 엎어서 발효시키시고요. 자, 오이 속쪽도 썰어줍니다. 0.3cm.
매칭 되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춰보도록 펼쳐주시고 간격 일정하게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당근 썰어줍니다. 자, 당근도 길이는 5cm, 두께폭은 0.3, 0.3. 한 번 더 썰어주세요. 너무 가늘어도 지저분하게 보이고 너무 굵어도 지저분해지니까. 양장피 잡채는 35분짜리인데요. 쌤 시험 칠 때만 해도 30분이었어요. 쌤이 시험에 양장피 잡채랑 달걀탕이 나왔는데 달걀탕이랑 해서 50분짜리였어요. 지금은 달걀탕하고 하면 55분이죠. 나누어서 껍질 쪽 오이 돌려깎기 한쪽에다가 돌려줍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돌려주세요. 자, 서로 대칭되도록 항상 대칭되도록 놔주세요. 마주보도록 재료들이. 자, 겨자는 뜨겁습니다. 계란 거 조심하시고요. 자, 자르시던 거 펼쳐서 넣으시고요. 당근피, 양장피 찬물에 헹궈서 4cm로 잘라서 식사해놓겠습니다. 컵도 올립니다. 오징어랑 새우 그리고 해삼 대체물이 되겠습니다. 자, 새우 같은 경우에는 시안정에서 이쑤시개를 줍니다. 내장 제거 하라는 이쑤시개 준비하시고요. 일단 야채 먼저 썰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5cm, 양파 길이 5cm, 채 썰어줍니다. 주도 길이 5cm. 부추 잡채에서도 했듯이 구분해서 머리 쪽이랑 밑에 줄기 쪽이랑 구분해 놓습니다. 볶을 때 시간 차를 위해서. 목이버섯은 손으로 뜯어주세요. 한 입 사이즈로 손으로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에 나는 버섯이고요. 기 이자를 써서 목, 나무 목자의 기 모양의 버섯이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버섯이 중식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 중에 또 하나고요. 굉장히 영양학적으로도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비타민 D 이런 것들도 많고요. 자, 오징어는 이렇게 껍질이 있는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해줍니다. 자, 손에 이렇게 소금을 묻히시고요. 잡고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칼집을 살짝 넣어줍니다. 너무 깊게 말고요. 오징어가 줄어들지 말라고. 배쪽, 칼집, 껍질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에다가 자, 오징어는 이렇게 말립니다. 길이대로. 그래서 여기가 칼집이 들어가고 우리가 찢어먹는 방향을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줄어들기 때문에 길이 6cm 정도. 6cm 정도 하시고요. 칼집은 직선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0.3 정도. 얇게, 너무 깊이 말고요. 간격은 0.3, 깊이는 0.12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 이렇게. 칼집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 썰어준 0.2cm 정도. 살짝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오래 데치면 질겨지죠? 그리고 칼집을 너무 깊이 넣어도 오징어가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살짝 데쳐서 헹궈줄게요. 자, 새우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내장을 빼주세요. 없는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있는 거는 제거해줍니다. 등쪽의 내장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제거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표시가 더 잘하고요.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새우 들어가는 게 중식에 새우 완자탕, 새우 케첩 볶음, 그리고 양장피 잡채 이렇게 새우 넣습니다. 자, 새우도 데쳐주는데 새우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약간 넣어줍니다.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해삼은 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삼은 채 썰어주시고 해삼도 살짝 데쳐줄 겁니다. 오징어는 물기 닦아주시고요. 자, 새우 데쳐주시고 그리고 해삼도 데칩니다. 해삼은 양장피 잡채에 들어갑니다. 자, 오징어 또 채 썰은 거. 자, 부채꼴 정리하셔서 자, 흰색이기 때문에 색깔을 잘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여기에 황지단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백지단을 넣을게요. 그래서 또 흰색이 오면 안 되겠죠. 새우, 오징어 이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칭 되도록 양장피 잡채는 놓아주시고 원형 유지해 주셔야 돼요. 원형 모양 유지되도록. 그래서 끝라인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원형으로. 새우도 새우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징어 옆에다가 놓았습니다.
밑에는 하나, 가운데 두 개, 위에는 세 개 넣어주시면 이렇게 삼각김 모양으로 넣을 수 있다. 주자채를 위해서 아까 양장피에 삶아둔 거 손으로 뜯어주세요. 4cm 이렇게 삶고 나서 이렇게 뜯어주면 더 잘 뜯어집니다. 4cm 정도, 한입 사이즈죠? 4cm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삶고 나서 뜯어주면 조각도 많이 안 생기고, 칼로 써시는 분도 계신데 손으로 뜯어주시면 똑같이 균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장피는 여기다가 밑간 넣습니다. 간장, 2분의 1 작은 술, 참기름, 3분의 1 작은 술. 넣어서 밑간 해줍니다. 이렇게 양장피 밑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기. 고기는 흰물 제거해서 채 썰어줍니다. 고기는 두께가 5cm 정도 나오려면 길이는 한 6cm 정도, 두께는 0.1cm 정도. 우리 부추 잡채로 보시면 되세요. 양장피 올라가는 부추 잡채. 고기에다가 밑간합니다. 소금, 소금 약간, 간장, 2분의 1 작은 술, 간장 약간, 이렇게 밑간해 놓으시고요. 황백지단 분리합니다. 약간씩 넣고 바삭해줍니다.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소금 약간씩 넣어주시고 결석해줍니다. 쭈루룩 따라오지 않도록 결 끊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노른자는 섞어주시고요. 알끈. 그리고 우리 황화제 1차 제2차 계란 삶으면, 달걀 삶으면 흰자 노른자 사이에 막 생기는 그 성분도 다 제거를 해주셔야지 지단이 매끈하게 나옵니다. 자, 지단은 불은 약하게 기름은 발라만 주시고요. 열었을 때 후추도 달아줘야 되겠습니다. 기름이랑 그리고 5cm 나와야 되니까 6cm 정도 넣어주세요. 한쪽에 넣고 쭉 사각 후라이팬 이용해서 사각 형태 6cm 정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자, 결이 잘 썩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형태 모양이 되고요. 뭐 스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일반 나무 스푼이나 일반 스푼. 불은 최대한 약하게. 자,
자, 흰자도 올려줍니다. 자, 흰자는 노른자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굳이 닦으실 필요는 없고요. 3분의 2 정도 올려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젓가락 하나로 살짝 긁어주시고요. 뒤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흰자는 완전히 다 익고 뒤집어주시는데 살살살 긁어주세요. 가장자리부터 살살살 긁어주시고요. 그리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살짝살짝 밑에 긁어서 다 분리를 해줘야지 잘 뒤집어져요. 찢어지지 않고 들러붙지도 않고. 자, 불을 껐습니다. 3분의 1쯤 젓가락 뺑뺑 돌려서 빼주시고, 뒤집어서 키친타올로 살짝살짝 눌러서 두께 맞춰주세요. 자, 흰자 같은 경우 너무 세게 누르면 찢으세요. 살짝살짝. 지단은 위에서 식혀놓으세요. 도마 위에서 식혀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고추 잡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용유 한 잔을 끼얹어주시고요. 자, 향이 나는 거 먼저 항상 섞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오늘 양파 그리고 목이버섯 되겠습니다. 양파, 목이. 그리고 고기. 자, 고기는 재빠르게 풀어 입혀서 새가 잘 살도록 섞어줍니다. 고기가 반쯤 익으면 이제 해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고추 머리 쪽 위에 쪽 먼저 넣어주시고, 그리고 밑에 쪽 소금과 해주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소금은 1g 정도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기단 썰어주겠습니다. 불 껐습니다. 자, 지단 0.5, 길이 5cm, 0.3cm. 자, 지단을 잘 써는 방법은 들러붙지 않고 힘껏 빨리 써주면 되세요. 자, 지단도 두 군데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 넣어주시고요. 불펜볼로 펼쳐주시고요. 흰자는 쌤이 여기 찢어졌어요. 그래서 간을 자를 거예요. 여기까지 찢어주세요. 길이 5cm 쳐주시고요. 흰자를 조금 두껍게 구우셔도 좋습니다. 약간 그래야지 잘 찢어지지 않고요.
양장피 넣으시고요. 시간 지나면 좀 들러도 들어요. 떼서 다시 한번 묻혀주시고 가운데 양장피 넣으세요. 약간 재료들이 라인을 좀 맞춰주세요. 원형이 되도록. 그리고 여기에다가 준비해둔 부추 잡채 위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관건은 35분 안에 이 양장피 잡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재료들이 골고루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가운데만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 뭐 양파, 고기, 버섯, 부추 모든 재료들이 골고루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잘 이렇게 해주시고요. 겨자장 만들겠습니다. 자, 발효시킨 겨자 한 큰술이었고요. 그리고 설탕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식초 하나. 쓸데없게 해줍니다. 잘 풀어주세요. 덩어리 지지 않도록 잘 풀어줘요. 자, 그리고 중식에서 겨자장의 농도는 한 60% 70% 정도 맞추시면 되는데 물로 맞추세요. 물로. 그리고 한식은 겨자채나 겨자장을 되게 되직하게 합니다. 대중식은 조금 농도를 묽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2분의 1 큰술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 자, 덩어리가 치면 조리채에 내셔도 좋습니다. 자, 덩어리 안 지도록 잘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들어갑니다. 참기름 4분의 1 담으십니다. 해서 겨자장 한 큰술 부추 잡채 위에 끼얹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양장피 잡채 되겠습니다.